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오늘은 마스크 관련된 이야기예요. 최근에 계속 마스크를 저희가 쓰고 있잖아요. 이 마스크를 쓰면은 호흡 뭐 관련돼서 예방이라든지 좋은데 사실 이 마스크를 장기간 끼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근골격계에 대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보이시죠? 이 마스크 줄이 있어요. 이렇게 줄이 있는데 이 줄을 따라서 이게 자극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근육들이 굳어요. 근육들이 굳으면서 이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은 이 움직이는 말을 할 때 저희가 말을 크게 하잖아요. 말을 크게 하는데 얘를 끼면은 쬐끄맣게 입이 작게 움직여요. 말을 평소에 하던 대로 이렇게 하면은 말을 크게 하면 이게 많이 마찰이 되고 움직이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입을 적게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턱관절 주위에 있는 근육들 그리고 두개골 이렇게 라인 따라서 아까 이 선 따라서 근육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근육들 그리고 최근에 사람들이 활동량이 적어 보니까 목 근육까지 하면서 이쪽에 귀 쪽에 붙는 근육들이 많이 굳어져서 위로는 두통을 유발시키고요. 이쪽에는 턱관절에 대한 장애라든지, 그러니까 굳어져가지고 소리가 더 커진다든지, 입이 벌어지지 않는 개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입모양이 쪼개지고 긴장되니까 문제들이 생기고, 그리고 목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굳어지면서 얘도 똑같이 두통이라든지 목 뻐근함, 그리고 아픈 것뿐만 아니라 미용 목적도 굉장히 커요. 여기도 얘네들이 굳어지면은 지금 제가 살짝 마사지해서 만들어놨는데 이게 더 부어요. 팅팅 붓습니다. 붓는 커지겠죠? 그럼 얼굴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마사지를 오늘 해드릴 거예요. 오늘 마사지를 배울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얘를 다시 껴서 확인해 볼게요. 이 라인대로 해주면 돼요. 여기에 이쪽 안쪽에 다 풀어야겠죠. 움직이는 저작근, 아, 말 못하니까 저작근 풀 거고요. 이 귓바퀴 쪽 라인도 풀 거고 그리고 이 뒤쪽의 라인 여기 목 옆에 쪽까지 풀어줄게요. 그대로 가볼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아까 전에 이 줄 라인 따라서 이렇게 있는 여기를 손으로 가볍게 잡고 좌우로 비벼줄 거예요. 귓바퀴 주위를 귀 살짝 이렇게 접어서 귓바퀴 주위를 다 풀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만져보시면은 요즘에 마스크 끼고 계시잖아요. 계속 끼고 계시니까 굉장히 여기가 눌려가지고 아파요. 귀도 아플 수 있겠죠. 뒤에도 귀도 아플 수 있겠지만 이쪽에 있는 근육들 만져보면은 너무 시원하다. 진짜 이게 두통을 마스크 계속 끼고 있으면 두통이 많이 유발되는 게 뭐 호흡량이 적어져서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근육들 아프다. 근육들을 굉장히 많이 긴장시켜가지고 긴장성 두통, 근육에 의한 긴장성 두통을 굉장히 많이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이 귓바퀴 아까 전에 라인대로 마사지 해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는 말을 크게 못 벌리니까 입을 크게 못 벌리니까 이쪽에 있는 저작근들 턱 관절 주위의 근육들이 굳어요. 얘도 슬슬슬 이렇게 할 때 얘는 이렇게 했죠. 손가락을 하고 얘는 세 번째랑 네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두 번째도 써도 되고요. 이렇게 턱 주위를 풀어줍니다. 씹어보세요. 씹어보면 힘들어하는 근육이 있어요. 해보면 좌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 여기가 지금 훨씬 더 커요. 제 턱관절에도 문제가 좀 있고 해가지고 오른쪽이 커서 여기를 턱 주위를 많이 풀어줍니다. 아래턱 주위도 그렇고 입쪽 가운데 쪽에도 그렇고 뭐 하면서 여기 안쪽에 이제 광대뼈 근육들도 같이 풀어주면 좋겠죠. 근데 생각보다 여기는 많이 오히려 안 써요. 말을 크게 안 하고 이렇게 표정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안 쓰고 저작근 쪽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작근을 시원하다 풀어주세요. 이래야지 나중에 우리 쌈싸 먹을 때 크게 벌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풀어줘야 되는 게 이쪽 라인이에요. 귓볼 있죠. 귓볼보다 이 턱뼈가 있거든요. 살짝 뒤에 이 목근육이에요. 흉세유돌근과 이제 목근육들이 붙는 위치가 이쪽에서 이렇게 붙는데 여기가 붑니다. 사람들이 많이 부어요. 여기가 부으면은 이렇게 얼굴이 커져요. 원래 사람들이 보세요. 본인들이 여기 뼈가 있죠. 광대가 있고 턱이 있습니다. 뼈죠. 여기랑 여기를 연결하면은 원래 본인 얼굴이에요. 얘가 본인 얼굴인데 이게 요렇게
저는 차이가 막 많이 나진 않죠. 제가 며칠 동안 풀었어요. 너무 얼굴이 커져 보여서. 근데 이게 이렇게 했는데 차이가 본인이 많이 난다, 여기가 부었다, 그런 사람들은 이거 풀어주면 얼굴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리고 두통도, 그러니까 미용 목적과 건강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근뿐만 아니라 이 턱뼈 살짝 뒤쪽에 이쪽, 이쪽에 가볍게 이렇게 쭉쭉, 뭐 사람들이 여기가 뭐 인체에 대한 급소예요, 만지면 안 돼요 하는데 만져도 됩니다. 저 맨날 만져요. 안 죽어요. 여기 쭉쭉 이쪽에. 대신 좀 더 내려가면 이런 사이사이에는 림프절들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겠죠. 림프절 이렇게 콩알만한 거 만져지는 거 있는데 딱 만지면 아 건들면 안 되겠다 싶은 게 있어요. 걔는 건들지 마시고 이쪽 주위에 여기 이렇게 여기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슬슬 한 번에 다 풀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보통 언제냐면은 샤워하고 나가지고, 뭐 샤워하다가 해도 되고, 샤워하고 나서 수분크림 듬뿍 발라놓고 저녁에 하면 좋겠죠. 예, 이거 만져놓으면 처음에 좀 부을 수 있어요.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쪽까지. 그래서 오늘 마스크 꼈을 때 마이크가 지금 얘가 안 되네. 예, 이쪽에 이렇게 라인, 그리고 이쪽까지, 예, 안쪽까지, 그리고 턱관절까지, 주위까지 마사지를 해봤어요. 마스크 오래 끼기 때문에 얘네들이 두통이 생기고 얼굴 모양도 좀 바뀌고, 그러니까 마스크 잘 착용하시면서 마사지 해주셔서 건강하시고 예뻐지세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